안녕하세요. 메가스리 국어 강사입니다. 자, 선생님이 맡을 이번 해설 강의는요, 고1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후반부 중에서도 우리 이네개 파트 있죠. 자, 문학에 관련된 건 선생님이 학평 변형 강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해설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해설 강의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비문학 뒷부분에 해당하는 비문학 질문들만 선생님이 선별적으로 자세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29번에서부터 33번, 바로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과학 지문이었지만 사실은 자, 그렇게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던 지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일상에서의 조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 조리 과정을 열 전달에 의한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보세요. 열 전달은 그럼 뭐가 나올까요? 개념이 나오겠죠. 열 전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높은 곳에서 무엇이? 온도. 그럼 온도가 높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인데 그러면 여기는 그렇구나. 열 전달의 무엇? 개념이 나온 부분이겠군. 조리 과정에서는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많이 일어난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역시나 또 전도란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도에 대한 또한 무슨 설명? 개념 설명. 그럼 여러분들, 아, 여기에 열 전달. 개념 이 부분에 여기 있구나. 자, 전도에 대해서 개념 이 부분에 있구나라는 거 콕콕 찝을 수 있고,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다. 자, 여기 보세요. 활동적인 입자로부터 A로부터 어디로 간다? 이웃의 덜 활동적인 입자로 B로 열이 전달된다. 자, 여기 보세요. 열 전달에 대한 그 정의를 볼 때, 어디에서 어디군이라고 이야기했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 또한, 전도에 대해서도 보다, 자, 보다예요. 보다. 활동적인, 그리고 어디에서? 덜 활동적인. 뭔가 유사성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데에서 낮은 곳, 그다음에 활동적인 곳에서 조금 덜 활동적인 곳으로. 이러한 전도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 아, 이 무엇이 이유가 된다? 이 온도에 관련된 온도 차이. 이것이 이유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출제자가 잘 건드려요. 첫 번째 문단에서 열 전달에 의한 그런 과학적 원리가 나오겠구나. 자, 그리고 열 전달과 그리고 뭐에 대해서 전도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 일어난대요? 한 물질 내에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물질이 접촉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자, 그럼 이게 1문단인데, 그럼 2문단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전달이 될까? 예를 들어, 한 물질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나오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물질에 접촉하는 경우가 나오거나, 자, 이렇게 이 경우이거나 이 경우일 때둘다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은, 자, 1번도 되지만 2번의 경우도 일어난다. 그럼 이런 부분을 출제자들은 선택지로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혹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상 첫 번째 유형의 문제로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작품의 OX, 대응과 1대1 대응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자들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들어내냐면 1번도 되고 2번도 되는데 선택지에서는 1번만 된다거나 아니면 2번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조사만 혹은 자, 둘 중에 단 하나만 된다라는 의미를 지닌 선택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틀린 선택지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끝 문장,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도 선택지로 많이 출제자들이 끌어낸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열 전달 과정에서 단위 시간 동안 열이 전달되는 비율을, 자,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뭐뭐란, 뭐뭐시 무언무언이다 라는 꼴이었다면, 자, 앞에 무엇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거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각각의 개념을 정의했죠. 앞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1문단에서는 어떤 개념, 열 전달에 대한 개념. 자, 그리고 다음에는 전도라는 개념. 자, 세 번째, 여기 어떻게? 열 전달률이라는 개념. 그런데 얘는 열 전달률이란 형식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다. 열 전달률은 어떤 것이에요? 짧은 시간,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전달되느냐. 자, 그러면 열 전달률이 높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1분 동안, 자, 예를 들어 30만큼 전달된다. 자, 1분 동안, 자, 20만큼 전달된다. 훨씬 더 동일한 시간이어도 그 짧은 시간만 동안 굉장히 많이 전달될 때, 그때는 그럼 열 전달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열 전달률은 음식의 조리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무엇이? 열 전달률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열 전달률이 자, 중요한 요소이다. 뭐에 대해서? 음식의 조리에 대해서. 그럼 이열 전달률이라는 네 글자 대신에 자, 이네 글자와 동일한 문장이 뭐가 있죠? 이 앞에 열 전달률을 설명하는 문장. 요거를 출제자들은 끌어올 수가 있죠. 바로 열 전달률을 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문제가 쉬워질 수 있으니까 선택지를 어떻게 열 전달률 앞에 있는 열 전달률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열 전달 과정에서 단위 시간 동안 열이 전달되는 비율 이것이 바로 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끌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과 이것은 대등이에요. 얘를 끌어올 수도 있고 얘를 끌어올 수도 있다. 어떤 문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선지에서 이미 정답, 본문 안에서 그리고 선지, 본문과 선지가 1대1 대응일 경우에 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문제 출제의 트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의한 열 전달률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도에 의한 열 전달률은 주어 볼게요. 선생님 일부러 주어 찾았어요. 이것은, 자, 이것은, 자, 이것은이에요. 한번 봅니다. 자, 이러한 지금 본격적인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자, 이런 상대어, 상대가 되는 서술어들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상대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비례와 반비례, 요런 관계. 자, 온도 차이와 면적에 따라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온도 차이와 면적에 대해서 비례한다라는 건, 자, 높아지면 넓어지고, 낮아지면 좁아지고,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해요? 요런 관계들을 무엇이라고 한다? 비례 관계라고 하죠. 자, 그거에 반해, 거리에는 뭐 한다? 반비례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약 이게 된다면, 거리는 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반비례 관계. 이런 상대 서술어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온도 차이가 커질수록, 면적이 커질수록, 열 전달률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커질수록 높아진다. 면적이 커질수록 높아진다. 그러면 다시 서술해 볼게요. 그럼 온도 차이가 작을수록 열 전달률은 뭐가 되죠? 그렇죠. 낮아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열이 전달되는 면적이 커질수록 대신 자, 면적이 뭐 작을수록 역시 열 전달률은 낮아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관계? 자, 비례 관계. 요런 식의 것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건드릴 수도 있지만 너희 만약에 비례 관계라고 했으니 내가 선택지에서 만약 두 지점 사이의 온도 차이가 작아진다면 열 전달률은 낮아질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자,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죠? 온도 차이와 면적이 모함을, 비례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된다? 거리에 반비례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야 되겠죠.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열 전달률은 높아지겠죠. 자, 요런 식의 것들. 상대적인 서술어를 여러분들은 분석해 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수식으로 처음 정의한 사람이 누구다? 이 프리에다. 아, 그러면 이건 사람의 이름이구나, 인명이구나. 그래서 이를 프리에의 열전도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소개되어 있죠? 과학적 원리로 열전달, 뭐 조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앞에 이제 배경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 관련된 내용들을 깔아주고 나서 본격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게 라고 우리에게 이제 예고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 앞서서 이미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라는 건 얘에 관련된 내용을 뭐 하겠다, 이미 물어보겠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 그런데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뒤집어줘야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런데 그러면 한 물질 내라고 했어요. 앞서서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얘기를 해줬었죠? 한 물질 내에서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서로 다른 물질들이 접촉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뭐예요? 한 물질 내에서. 그럼 1과 2 중에서 지금 뭐를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얘를 선택해서 지금 들어간 거죠. 일어나는 전도의 경우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무엇이 다르면, 종류가 다르면 다르게 나타난대요. 어, 그러면 다시 추측. 종류가 만약에 같아지면요, 열 전달률이 같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다면 이것은 왜 이럴까? 물질이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열 전도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즉이 들어있죠. 그럼 열 전도도라는 개념의 정의를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해줬죠. 물질이 전도에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열 전도도다. 자, 열 전도도에 의해서 뭐가 다른 것이, 조건이 동일하도 이런 게 열 전달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열 전도도가 무엇마다?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각각 물질마다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전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열 전도도의 다름. 자, 이것을 바탕으로 프리에의 열 전도 법칙에 따르면, 자, 이렇게 반드시 비문학에서 우리가 주로 잘 출제되는 이제 어휘 문제들이 이제 있죠. 자, 어휘 문제들 바로 선생님이 가지고 왔고요.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보세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와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이거 뭐예요? 매칭되는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다?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열 전달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고, 열 전도도가 다르기 때문이고, 열 전도도가 높을 때는 열 전달률도 높게 나타난다. 그렇구나. 그럼 여기에서 열 전도도와 열 전달률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할 수가 있다. 높을 때 높게 나타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죠. 낮을 땐 얘도 낮아지겠죠. 요 사이에 어떤 것들, 개념 사이의 관계, 요런 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어휘 문제 나오면요, 바로 여러분 33번으로 가세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이것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 같이 한번 읽어보면 금세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법칙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죠. 5번 보시면 규칙에 따르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3번의 정답은 바로 몇 번? 5번이다. 한 문제 이미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읽어봅니다.